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름다운 선율로 담아낸 오늘은 좋은 날의 정률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빌리지도 않은 돈에 이자를 달라고 한다면 우리 불자님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냥 줘요? 안 주지요? 빌리지도 않았는데 이자 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처음엔 말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거든. 그러면 가서 따지고 싸우고 막바지에는 안 좋은 곳까지 가겠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빌리지도 않은 돈에 이자를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궁금합니다. 궁금하지요? 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당겨서 끙끙거리며 앓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종종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봤자 스트레스만 더 쌓이고 주름살 더 생기고 더 늙어가고 더 빨리 저 세상으로 가는데 이 좋은 세상 더 오래 살아야지. 그렇지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만 근심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좋은 날 행복한 시간 속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합시다. 네? 네. 대답을 끝까지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바늘과 실과 같은 정말 소중한 인연 피아니스트 이현주 선생님 소개합니다. 커다란 박수 주십시오. 오늘 방청석에 오신 분들은 참 세련되셨어요. 기본 매너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우리 선생님 없으면 우리 못 사는데 환호성까지. 최고야. 따봉이야. 자, 오늘 방청석에는 아주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제10교구본사 영천은혜사 합창단 불자님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 곳에서 오신 거 억울하지 않게 제가 행복한 시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가 노래할 땐 더 크게 소리쳐 주십시오. 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노래 한번 복습해 봐야 되는데 사박걸음으로 가오리다예요. 그런데 정말 바람되어 가오리다, 구름되어 가오리다, 때에 절은 옷을 벗고 이 육신조차도 다 벗어놓고 눈부신 부처님 전에 사박사박 사박걸음으로 몸과 마음 다 가벼운 그런 상태로 부처님 전에 가겠습니다. 이런 노래 배웠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 약간 빨리 가세요. 어디서나 부처님 모습 산도 들도 저 좀 보세요. 아름다워라 찬란하여라 꽃피곳에 임나는 한보로 나무와 풀림 속에서도 우천이 고신 미소 좀 빠르게 가세요. 바람되어 가오리다 구름되어 가오리다 때의 설은 옷을 벗고 걸음은 아주 사뿐사뿐 아주 가볍게 걷는 걸음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노래하신 것은 너무 무거워. 아, 우리가 지금 방송이라는 긴장감과 또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가 그냥 해서 그런지 너무 지금 무거웠거든요. 깊은 산 속 옹달샘 아시죠? 그거 발성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 다시 아주 톡톡 튀기듯이 사뿐사뿐 그런 분위기를 잡아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배에 호흡을 하나 가득 채우고 그렇게 하고 통통통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세요. 아셨죠? 가봅니다. 배 호흡 가득 넣고 아니거든요. 이건데 다시 한 번만 조금만 더 딱딱 끊어서 아시겠죠? 한 번 다시 갑니다. 사박걸음 정말 이렇게 아주 가볍게 너무 처지지 말고 우리 불교 음악 찬불가들이 너무 좀 처져요. 그죠? 느리고 느리고 저도 이제 그런 노래들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사박걸음으로 가오리다는 조금 바르고 경쾌하게 빠르게 신나게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곡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만 붙들고 제가 하루 종일도 다시 가르칠 수 있는데 참아야 될 것 같지요? 자, 참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노래, 5개의 노래 배워볼 텐데요. 자, 5개의 노래는 우리가 불교 기본 가장 근본이 되는 계율 중에 다섯 가지를 정했어요. 그것을 신도 5개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들은 신도 5개 다 받으셨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초심자를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노래 가사말하고 똑같아요. 일단 노래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5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 한문을 그대로 풀어놓은 가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모든 생명 앗지 않고 훔치지도 아니하며
삿된 음료 범치 않고 거짓말도 술취함도 아느리니 오계는 생명의 씨앗, 오계는 행복의 씨앗. 우리는 오계를 지키오리라. 자, 모든 생명 앗지 않고 무슨 계지요? 불살생계. 그지요? 불살생, 안이불자예요. 살생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모든 생명 앗지 않고, 그게 불살생. 산 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풀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지요? 훔치지도 아니하며, 불투도예요. 아시겠지요? 예. 불투도, 삿된 음료 범치 않고, 그러면 불사음. 예. 삿된 그런 음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거짓말도 술취함도,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불망어. 그 다음에 술 안 먹겠습니다. 불음주. 자, 그렇게 되는데, 그럼 다섯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한 번만 해보세요.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자, 지금 제가 아주 쉽게 여쭤봤어요. 그런데 좀 요즘은 스피드 시대예요. 그지요? 느려 터진 무궁화호 탈 사람 많이 없어요. 다 KTX 빠른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불하면 살생투도 사업망음주 이렇게 빨리 엮어보세요. 지금 벼랑간에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한 박자 느리게 나오시지 말고 불하면 살생투도 사업망음주 이렇게 외치세요. 불 살생투도 사업망음주. 아이고 우리 거사님 짱. 너무 멋있어요. 저기는 잘 못하시는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합니다. 불 살생투도 사업망음주. 다시 한 번만. 누가 사음하는데 망어했고 망어하는데 사음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불 살생투도 사음망음주. 예전에는 우리가 신도 5개를 이렇게 줄 때는 그냥 산 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예 이렇게 하고, 그지요? 큰 스님들께서 또 뭐 도둑질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예, 무조건 예만 하면 그냥 연비 주고 개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이렇게 세상이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 세상이라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되냐? 뭐 해야 돼요?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 방생. 방생, 방생. 방생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비를 실천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뭐를 실천해요? 자비를. 자비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산 목숨만 죽이지 않겠습니다 라는 걸로 끝났는데 지금은 그러면 산 목숨 안 죽이고 뭐 할래? 이렇게 하면 자비를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렇다, 그렇다면 도둑질을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뭐를 실천하면 될까요? 보시. 맞아요. 보시를 실천하는 거예요. 잘하시네. 그러면 불살생, 자비, 불투도, 보시. 보시. 요거까지는 쉬워. 잊어버리지 말게. 다시 한번. 불살생, 자비, 불투도, 보시. 근데 이렇게 자신감이 없이 자비, 보시. 크게. 자, 불살생, 자비. 더 힘차게. 불살생, 자비. 불투도, 보시.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불, 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바르게 사는 거. 청정행을 실천하겠습니다. 그게 바르게 사는 거죠. 네? 불사음, 청정행을 실천하겠습니다. 불사음, 청정행.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노래에 나오지. 거짓말도 술취함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망어, 거짓말 안 하고 뭐 해요? 어떤 말만? 그렇지. 진실된 말만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불음주. 술 안 마시고 뭐예요? 가서 술 안 마시고 할 것 또 있지? 없어요? 기도. 기도? 네. 지혜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지혜의 싹이, 지혜의 종자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죽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술은 지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고 지혜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무엇무엇을 하지 않으면서 자비를 베풀고 보시를 실천하고 그리고 청정행을 실천하고 진실된 말만 하고 그리고 지혜를 증진시키고 이렇게 살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지요. 그렇지요? 네. 자, 일단 다음번에 제가 조금 더 있다가 다시 한번 무서운 질문을 할 것입니다. 한 소절씩 일단 배워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생명 닿지 않고 여기까지 내가 뜨거운 냄비만 하는데 아 뜨거워 이러고 빨리 되듯이 모든 생명 닿지 않고 얼른 얼른 놓으세요. 모든 생명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시겠죠? 네. 아 뜨거워요. 시작. 모든 생명 닿지 않고 더 아 뜨거워 했으면 좋겠어. 더 아 뜨거. 뭐든 아이고 뜨거워. 냄비를 뜨거운 냄비를 만졌는데 아이고 따뜻해. 이러고 있는 것처럼 한참 붙들고 있지 말고 뭐든 생명 아 뜨거. 아 뜨거 이거예요. 네? 시작. 모든 생명 닿지 않고 훔치지도 아니하며 내가 언제 그랬어? 보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시침 탁 떼고 아주 이렇게 보듬어 앉는 훔치지도 아니하 이런 식으로 시침이 딱 떼고 아셨죠? 곡이 네 마디만 한번 해봅니다. 시작! 모든 생명 닿지 않고 훔치지도 아니하며 삿된 음료 배우셨어요? 거기 제가 불러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불러드릴 때 여러분들 나오면 그거 월권 항상 하는 건데 자 제가 거기 불러 처음 분위기하고 똑같아요. 삿된 음료 먹지 않고 시작. 삿된 음료 먹지 않고 거짓말도 술취함도 하늘이니 보세요. 정말 내가 여전까지 이거 다 안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마지막에는 내가 거짓말 또한 술 취하면 절대로 더 안 하겠습니다 하는 강조를 해서 거기를 좀 이렇게 확 몰아붙이는 식으로 가셨으면 더 좀 노래가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삿된 음료 고기 시작. 삿된 음료 먹지 않고 거짓말도 술 취함도 지금 거짓말도 술 취함도 아느리니 올라가니까 소리가 조금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소리가 잘 안 올라갈 때는 고개를 제가 이렇게 들으라고 신호를 주면 고개를 들으시면서 하면 더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거짓말도 술 취함도 아느리니 아시겠지요? 예.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가봅니다. 시작! 모든 생명 닿지 않고 지지도 아니하며 삿된 음료 먹지 않고 거짓말도 술 취함도 아니니 자 거짓말도 제가 혼자 할 때는 고기를 약간 리타르단도 하기는 했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때는 거기 느리지 말고 그냥 갑시다. 거짓말도 술 취함도 시작. 거짓말도 술 취함도 아니니 시작. 자, 고기 할 때도 고기 할 때도 악보 보신다고 허게는 안 나와요. 목소리 고개 착 들으시고 악보를 이렇게 드시고 보세요. 그러면서 거기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시작. 허게는 행복의 시작. 허게는 행복의 시작. 자, 뒤에 거 안 가르쳐도 지금 자연스럽게 갔는데 똑같은 가사의 멜로디 뒤에 것만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신경 쓰고 그 네 마디 가봅니다. 오게는 고개 들으면서 시작. 오게는 행복의 시작. 오게는 행복의 시작.
요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는 오게를 시작. 우리는 오게를 지키오리다. 우리는 오게를 지키리다. 오게를 꼭 지킬 거야. 이런 다짐을 가지고 그런 마음 자세로 불러야만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요?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다짐을 하면서 불러보세요. 모든 생명 받지 않고 부드러워요. 훔치지도 아니하며 삿된 법령 범치 않고 거짓말도 슬지 않고 지킬 거야. 이런 대단한 각오, 그런 느낌이 조금 안 느껴지는데, 자, 잊어버리셨죠? 불? 너무 느려. 이거 무궁화호예요. 불? 저 끝났거든요, 손가락. 더 빨리. 아까 잘하시더니 잊어버리셨나봐. 제가 오늘 마지막까지 계속 이거 입력시켜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불! 아이, 지금 좀 좋아졌어요. 다시 한번 불!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실천하는 것도 이렇게 살생투도 요거처럼 한번 엮어보실까요? 자비, 보시, 청정행, 진실된 말, 지혜. 자, 그거 맨 처음에 자비, 보시, 청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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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된 말, 진실된 말, 거짓말 아니니까 반대말, 진실된 말, 지혜. 불? 그거 생각하느냐고 지금 또. 기억해 두세요. 아셨지요? 네. 그거 쉽지. 아마 오늘 끝나고 나가자마자 네, 금방 잊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좋은 날의 향기로운 이야기. 진리의 말씀을 아름다운 선율로 담아내는 오늘은 좋은 날의 정률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빌리지도 않은 돈에 이자를 달라고 한다면 우리 불자님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냥 줘요? 안 주지요? 빌리지도 않았는데 이자돈을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처음엔 말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거든. 그러면 가서 따지고 싸우고 막바지에는 안 좋은 곳까지 가겠지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빌리지도 않은 돈에 이자를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궁금합니다. 궁금하지요? 예.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당겨서 끙끙거리며 앓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종종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봤자 스트레스만 더 쌓이고 주름살 더 생기고 더 늙어가고 더 빨리 저 세상으로 가는데 이 좋은 세상 더 오래 살아야지.
그렇지요?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오만 근심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좋은 날, 행복한 시간 속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합시다. 네? 네. 대답을 끝까지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네. 오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바늘과 실과 같은 정말 소중한 인연 피아니스트 이현주 선생님 소개합니다. 커다란 박수 주십시오. 오늘 방청석에 오신 분들은 참 세련되셨어요. 기본 매너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우리 선생님 없으면 우리 못 사는데 환호성까지. 하, 최고야. 따봉이야. 자, 오늘 방청석에는 아주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제10교구본사 영천은혜사 합창단 불자님들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 곳에서 오신 거 억울하지 않게 제가 행복한 시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가 노래할 땐 더 크게 소리쳐 주십시오. 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노래 한번 복습해 봐야 되는데 사박걸음으로 가오리다예요. 그런데 정말 바람되어 가오리다, 구름되어 가오리다, 때에 절은 옷을 벗고 이 육신조차도 다 벗어놓고 눈부신 부처님 전에 사박사박 사박걸음으로 몸과 마음 다 가벼운 그런 상태로 부처님. 네. 자,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인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은혜사에서 영천 은혜사에서 온 저기 합창단 박영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본명은 광명심입니다. 광명심, 광명 아주 좋네요. 자, 우리 광명심 보살님께서는 이렇게 오계를 평소에 잘 지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예,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 이 오계 중에서 아, 참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나는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어떤 것인지. 불살생. 불살생. 아, 왠지 알겠다. 아, 여름에 모기가 나를 와서 막 먹어. 근데 이거 그래 나 보시한다 실컷 먹어라 이렇게 놔두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이 될까? 너 이렇게 하다 보면 살생을 하는 거라고. 그치요? 그래서 스님들은 살생 투도 금일 참회 이렇게 하면서 내가 살생해서 금일 참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서 그리고 좋은 데로 가라고 좋은 데로 몸 바꿔 가세요 이렇게 염불을 한 자리 툭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아주 막 죽어라 이러고 때리지 말고 그렇게 염불 한 자락이라도 다음 생에 좋은 몸으로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 악심을 안 품고 갈 수 있거든요. 그 살생이 가장 모기, 네. 모기뿐만인가요? 파리도 여름에 맞아요. 여름에 파리도 처치곤란이죠. 그렇죠? 근데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에 좋은 말 한마디 던지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그래도 안 한 것보단 좋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 불자님 오계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이 떨리십니까? 생각,
생각보다 더 많이. 평상시에는 예, 좀 하는데. 평상시에는 좀 하는데 여기 나오니까 너무 떨려서 노래가 안 나온대. 여러분 웃음 안 나올 거예요. 여기 나오면 진짜 떨려. 어떤 분들 내가 다리도 다 잡아주거든. 너무 떨어서. 근데 잘하셨어요. 노래를 참 잘하셨는데 예. 모든 생명 하지 않고 훔치지도 아니하며 한 호흡에 와야 돼. 훔치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오면 곡이 숨 쉬면 안 되는 부분인데 너무 떨려서 호흡이 조절이 안 돼서 숨을 살짝 쉬셨어요. 그리고 잘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불교 음악에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정확한 가사 전달이에요. 근데 갱상도에서 오신 분들은 사투리를 잘 쓰시더라고. 그래서 쌀이 안 되고 살은 이 살이지. 그렇게 그런 아주 미묘한 그런 발음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들으면서 아 이거 갱상도 사투리가 또 나오시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가르쳐본 경상도에 가서 이렇게 잠깐 해보면 아리아리랑 시리 그게 안 돼요. 쓰리쓰리가 안 돼요. 쓰 발음이 안 되고 쌀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쌍시옷 발음이. 그래서 그런 발음이 제가 조금 걸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 행복의 씨, 씨앗 행복의 씨앗 쌍시옷 예, 그 쌀 씨앗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아까 들으면서 느낀 거예요. 아, 경상도라 또 이 쌍시옷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발음, 경상도 쪽에서 안 되는 발음 오늘 오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확한 가사 전달, 정확한 발음 노래 중에 아마 한국 노래가 발음이, 한국말이 발음이 갖다 붙이기가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이태리 발음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워요. 그렇게 갖다 붙일 게 없어요. 이태리 노래 러시아 기오비앙가 밑에 이렇게 받쳐지는 게 없잖아요. 독일 노래 같은 경우는 발음이 또 많이 이렇게 호흡이 빠져요. 이리베티 이렇게 히 이렇게 빼야 되니까 그런 발음들이 많이 빠져서 또 그런데 한국 발음 같은 경우는 나무 아미타불 리을 갖다가 언제 붙여야 되는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발음 할 때 정확하게 한번 해주시는데 저기 한 8마디만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숨 쉴 때만 쉬세요. 모든 생명 아지 않고 훔치지도 아니하며 삿된 음료 범치 않고 거짓말로 술 취함도 아느니 거짓말도 술 취함도 숨 쉬면 안 돼요. 한 호흡이에요. 거짓말도 술 취함도 아느리니 고기 한 번만 다시 주세요. 시작! 거짓말도 술 취함도 아느리니 좋아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뭘 원하는지? 네! 자, 오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강명신 보살님 노래 잘하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잘 배우셨죠? 네! 우리 보살님한테 가르쳐 드렸어도 여러분들 다 같이 그런 부분 중요시 하라고 제가 더 강조를 했는데 그거 들으신 생각으로 다시 한 번만 불러보겠습니다. 스타카토예요 처음에. 저 좀 보세요 이제 여유롭게. 모든 생명 아지 않고 움직이지도 숨 쉬지 말고 행복의 시간
예전보다 노래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와서 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특히나 정교음악에. 사람이 듣고 가요든 민요든 뽕짝이든 랩이든 뭐 다 이렇게 한번 들으면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아주 좋았어요. 아까는 이렇게 와서 닿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자,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셨는데 다 아마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을까.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음주.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우리 초보 불자들을 위해서 기억에 이렇게 꼭 남겨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삼보, 오계 이런 것은 정말 내가 누구한테라도 가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배운 오계의 노래가 정확하게 다 이렇게 곡의 가사가 딱딱 들어맞잖아요. 그렇죠? 예. 불? 살생, 수도, 사음, 망어, 음주. 자, 다시 한 번만 조금만 더 속도를 내서 불? 살생, 수도, 사음, 망어, 음주.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실천하겠습니다? 보시, 자비. 맨 처음에 자비, 보시, 청정행, 진실, 지혜. 한 번만 다시. 자비, 보시, 청정행, 진실. 오늘 가시면서, 버스에서 가시면서 또 한 번 이렇게 내기 하시면서 대답 못 하시는 분이 가면서 우동이라도. 알아서 하십시오. 자, 우리는 마음의 눈을 청정히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요? 맞아요. 욕심, 탐내는 마음, 예, 네, 어리석음, 치심, 진심. 자, 아주 잘하시네, 대답을. 정말로 우리 마음에 그런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은 삼독심,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 그런데 이 탐내는 마음이 가장 근본이 되고 그게 첫 번째 요인이 아주 나쁜 거예요. 제일 큰 언니가 한번 가자 이러면 그 밑에 것들은 그냥 줄줄이 따라붙어. 그거라 바로. 그 욕심, 탐내는 그 욕심 때문에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은 그냥 줄줄이 사탕처럼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그 신도 5개, 불, 살생투도, 사음, 망어, 음주 요 다섯 개를 잘 지키고 그리고 자비, 보시, 청정행, 진실된 말, 지혜를 증진시키는 요 신앙생활을 정말로 이렇게 굳건히 해나간다면 여러분들 미래에는 다음 생에도 정말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생에 대해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이어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아주 먼 곳에서 오셨어요. 4시간 반이 걸렸다고요? 영천, 영천 은혜사에서 먼 곳에서 날씨도 그런데 겨울엔 춥잖아요. 그렇죠? 새벽부터 이렇게 먼 길 걸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주지스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배워본 5개의 노래 부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마음을 담아서 가세요. 거짓말.